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바로 밸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최근에도 제가 밸런스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테이크백을 할 때에 밸런스가 무너지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고받는 랠리 혹은 게임을 하실 때 이 자꾸 밸런스라는 걸 한번 아시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밸런스가 자꾸 무너지네.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네.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밸런스는 준비 자세 때부터 그다음 하는 밸런스가 있고요. 그다음 테이크 백을 할 때의 밸런스. 그다음 임팩트를 맞출 때의 밸런스. 그다음 공을 치고 난 뒤의 밸런스. 이 네 가지 밸런스를 다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준비 자세를 할 때부터의 이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준비 자세를 할 때. 준비 자세를 할 때 밸런스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바로 스플릿 스텝이죠. 스플릿 스텝을 하면서 내가 몸을 좌우로 기울이지 않고, 그죠? 바로 잡아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요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레슨을 오래 하시다 보면 스플릿 스텝을 하시면서 동시에 자꾸 오른쪽으로 포핸드 쪽으로 미리 오는 공을 알고 자꾸 빼려고 하시니까 오른쪽으로 자꾸 몸이 기울어지죠. 지금 이건 벌써 첫 번째 밸런스부터 잘못 맞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플릿 스텝을 할 때도 딱 내가 왼쪽 오른쪽 어깨가 밸런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요 밸런스를 맞추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중요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밸런스는 바로 테이크백 밸런스입니다. 테이크백 밸런스. 자, 준비 자세를 하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제가 테이크백을 할 때 밸런스가 어떻습니까? 왼쪽과 오른쪽 어깨의 밸런스가 상당히 좀 수평으로 좀 안정되어 있죠. 자, 이 밸런스는요, 조금 오른쪽 어깨가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치우쳐져 있죠? 내려가 있죠? 그 다음 이 밸런스는요,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 했던 오른쪽 어깨가 뒤로 내려가거나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내려가거나 이 밸런스는 테이크백 할 때 상당히 좋지 않죠. 자, 그런데 자, 대부분 이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오른쪽 어깨가 뒤로 밸런스가 넘어가시는 분들보다 왼쪽 어깨가 밸런스가 밑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강성, 힘을 주려고, 빨리 치려고, 초급자 때부터 앞에서 치려고 하는 그 습관들 때문에 왼쪽 어깨가 자꾸 내려가는 거죠. 자,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왼쪽 어깨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는 왼발이, 첫 번째로 왼발의 체중이 앞으로 들어가니까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죠. 왼발이 너무 앞쪽으로 내가 빨리 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옆에서 보시면 그죠? 왼발을 내면서 자꾸 앞으로 숙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이 짧은 상태에서 왼발을 앞으로 안 낼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공이 짧은데 왼발을 안 내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은 저 앞에 있는 짧은데. 자, 왼발을 내야 되죠. 자, 왼발을 내면서도 상체 밸런스를 지금 저는 왼발을 지금 이만큼 많이 냈지만 밸런스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죠? 잡았죠? 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왼손입니다. 왼손. 여러분들이 여기서 왼손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왼손의 역할.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을 할 때 왼손이 2시 방향까지 잡고 가다가 놓고 오른손을 빼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왼손 팔꿈치 혹은 손끝이 내 어깨보다 너무 밑으로 아래로 향하게 되면은 왼쪽 어깨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팔꿈치가 테이크백을 할 때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어, 왼손이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 왼쪽 팔꿈치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왼쪽 어깨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밸런스가 안 맞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밸런스는 이 밸런스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왼손 팔꿈치가 벌써 너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왼쪽 어깨가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을 하실 때에 이 왼손을 놓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바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앞에서 보시면 또 초급자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출발할 때부터 벌써 왼손을 놔버리면 이렇게 되죠, 몸이. 그럼 이건 좀 테이크백에 대한
이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다운드런을 치거나 내가 스윙에 힘을 모으려면 왼손이 2시고 오른손 6시 방향까지 몸을 비틀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놓으면 이렇게 몸이 다 열리죠. 그래서 힘을 실지 못하는 거고, 또 반대로 왼손을 너무 오래까지 오랫동안 잡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처럼 왼쪽 어깨가 내려가면서 왼쪽, 몸의 밸런스가 왼쪽 앞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중요한 포커스는 준비 자세를 하시고 테이크백을 뺐을 때 왼손을 2시 방향까지 잡고 가셔야 돼요. 같이 잡고 가야 돼요. 유니턴 동작을 할 때 같이 잡고 가다가 오른손은 빼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 자세를 할 때 한 상태에서 내가 100% 테이크백 하는 동안에 왼손이 움직이는 시간이 길겠습니까? 오른손이 움직여야 될 시간이 길겠습니까? 여러분, 자 왼손은 2시에서 놔야 되고 오른손은 6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른손 당연히 길죠. 오른손은 6시간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왼손은 2시간만 움직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왼손 오른손을 계속 같이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똑같은 사이즈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이크백 때 밸런스를 수평으로 제대로 잡지 못해요.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는 내 포커스는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많이 뺀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만 지금 저처럼 왼손은 2시에서 팔꿈치가 내려가지 않고 들어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빼면서 이렇게 풀 테이크백으로 지금 옆에서 보시면 밸런스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요 지금 오늘 준비 자세의 밸런스보다 이 테이크백의 밸런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테이크백에서 대한 밸런스를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임팩트 밸런스가 또 맞아집니다. 네. 근데 테이크백 밸런스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앞으로나 혹은 뒤로 무너지기 때문에 임팩트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든지 순서 앞에 게 잘못되면 뒤에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원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테이크백 동작은 뭐죠? 자, 2시까지 잡고 가다가 팔꿈치 자체를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혹은 손가락 끝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지 마시고 자, 이런 느낌으로 그죠? 약간 이 팔을 자체를 펴는 것 자체도 몸에 왼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찌그러진 그죠? 완전 다 이래 팔꿈치를 힘을 줘서 펴지 마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팔꿈치를 내리지 마시고 들어놓은 상태에서 테이크백.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왼손보다 오른손에 좀 더 크게 뺀다. 왼손은 2시고 오른손은 6시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밸런스 잡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내 상체 밸런스가 기존에 보다 훨씬 더 안정된다는 걸 느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은 공을 딱 치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평상시에 좀 삑사리 맞거나 좀 정확성이 없던 임팩트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잘 맞아. 느낌이 좋아.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스윙이 뭔가 부드러워. 안정돼 있어.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을 한번 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앞에서 옆에서 뒤에 카메라에서 제 왼손을 놓는 템포, 타이밍, 그 다음 오른손을 더 어느 정도까지 빼는지, 그 다음 왼손의 팔꿈치 높이 이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 그죠?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 스윙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의 밸런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그죠? 자, 왼손을 놓는 타이밍. 왼손을, 그죠? 자, 왼손을, 자, 왼손을 2시에서 놓고 오른손을 좀 더, 오른손을 좀 더 진행해야 됩니다. 오른손은. 같이, 땅. 그죠? 다시. 자, 같이 밸런스. 그죠? 자, 왼손의 밸런스. 그죠? 다시. 자, 왼손의 밸런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왼손의 밸런스, 놓는 타이밍, 팔꿈치의 높이 이런 걸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의 기초 단계, 기존에 못 쳤던 그런 안정감 있는 포인트를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